자, 벤, 스티커 왜 이렇게 많어? 아빠 스티커 너 주셨지? 스티커 다 붙였지? 안 보냈어. 아니야, 배터리 안 했는데? 스티커를. 아까 막 고민했거든요, 윌리엄이. 소문은 먹고 싶은데, 어디에 할까? 집에 없고 나만 일장 놓겠어. 뭐지? 언제 있을까요? 아까 요거 벤틀리가 이때 속상했었잖아요. 언제 입고 싶어? 마음에 걸렸었나. 그래, 이거야. 여기다 붙여야겠다. 어떡해. 벤틀리 선물 주려고 그랬나 봐요. 눈물 날것 같아. 지금 벤틀리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벤틀리 선물 받기 위해서? 아니, 윌리엄 착한 일 많이 했잖아. 내가 벤틀리 생각났는데 선물 받고 싶을까? 아, 못 살아, 내가 진짜. 살살 붙인 거야. 이 동생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 너 요즘 둘이 너무 싸워가지고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다른 모습 보여줬어. 그래. 위조원 형제 아빠가 제일 사랑해. 아니, 가끔 싸우기는 하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 깊어요. 사실 내가 다 기억했거든. 아, 소름. 아, 요즘 윌리엄 벤틀리 자주 싸우거든요. 아, 맞아. 이 흘린 스티커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윌리엄은 벤틀리한테 붙일 거라고 절대 상상 못했어요. 야, 우리 어머나, 얼마나 리벤져스 진짜 대단하다. 뿌듯하실까? 오늘 착한 일 많이 했던 사람 손들어. 서야. 둘다 많이 서야. 했죠. 벤, 착한 일 많이 했어, 오늘? 많이 했어. 진짜 많이 둘다 했어? 맞아. 착한 어른이 위해서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와. 아, 착한 일엔 치킨만한 게 없어요. 야, 누구야? 영자인. 뭐? 이거 이름 기억나? 야, 영재 이모 이름 뭐랑 기억해? 했어? 유미잖아. 어머, 맞아. 운명까지 안다고요? 애기들 물 먹자. 꼬라지. 통큰 영자이모랑 인연이 있었거든요. 윌리엄 그때 기억이 즐거웠나 보다. 우리 애기들. 이모양 그때 맛있게 먹었잖아. 뭐 먹었어? 아, 치킨. 엄마 치킨 먹었나? 엄마 아니야. 그 이모 이름 리임이야. 맞아. 엄마랑 같은 이름이야. 벤틀리한테 유미는 엄마밖에 없죠. 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나는 소시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먹어야 해. 아, 치킨 먹고 싶다. 이거? 알았어. 야, 우리 착한 윌벤져스를 위한 치킨이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저 소리. 와. 요우. 뭐야? 치킨이 까매? 어머머, 치킨 맛 아니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 맞구나. 아까 벤틀리 시킨 게 자장 소스가 들어간 치킨이었구나. 야, 이거 뭐 신기하다. 치킨부터 핫도그까지 아주 그냥. 근데 이거 무슨 맛일까? 궁금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어. 자. 맛있겠다. 오야. 우와. 동생부터 챙기는 맛있겠다. 거 봐요. 오야. 아이고. 서로서로. 고마워요, 아저씨. 아빠 벤도 하나 좀. 알았어. 정말 우애좋은 형제예요. 이런 형제는 나라에서 상 줘야 돼요. 서로 챙기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윌리엄 잘 먹네 아주 그냥. 벤틀리 뭐 두 말할 것도 없고. 야. 그렇게 뜯어. 아니. 야, 먹고 있잖아. 아니, 가득 들고 있으면서 또 달래. 또. 알았어. 아유, 급해. 치킨을 먹었는데 입은 짜장면 먹은 것처럼 되네요. 이야, 진짜 큰 거네. 잠깐. 또 주는 거야? 아,
맛있는 거 넣어. 아니 사실 치킨 먹을 때 이렇게 다리를 누구한테 준다라는 건 내 전부를 주는 거거든요. 아 먹었어? 아. 아니 너 원래 맨한테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어 먹어. 에 어. 어머나 이것도 무슨 뽀뽀야? 야, 닭다리 뽀뽀. 이런 닭다리 이렇게 같이 먹는 게 난 처음 봤어. 와 귀여워. 야 진짜 잘 먹는다. 야 수염 생겼네. 아빠 내가 닦아줄게. 할 수 있겠어? 응. 잘 닦아봐. 아 근데 벤틀리는 진짜 가장 큰 자산은 형인 것 같아요. 이 벌리기 봐. 다져와. 야, 거꾸로맨. 아이고, 장꾸. 야, 뭐야. 봐봐. 난 따뜻해. 누구? 난 지지했어. 아, 지지했어? 또 별로 안 묻었는데? 네.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바다. 바다. 입 닫아. 이거 누르면 닫을 수 있어. 어? 진짜요? 띡. 봐, 닫았지? 참, 이런 거 보면 쿵짝이 잘 맞아요. 딱 열어야 돼. 딱. 봐봐. 이분이 가자. 청개구리 형제. 귀를 누르면? 잡은 걸 밑에 눌러야 돼, 여기. 여기. 아, 밑에. 여기? 여기? 저거 약간 아파서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세게! 너무 귀엽다. 아유, 막아. 먹는 거 하나로 이렇게 재밌게 노네요. 자,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지는 의정훈 형제의 밀벤져스였네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도플갱어는 뭐라고 있을까요? 아, 아빠는 너무 좋다, 연아. 잠깐 쉬는 시간. 저 하얀 거야. 하얀 거지? 아니, 여기 주인 거야. 그거는 하영이 거 아니야. 저 봐. 신기한 거 봐요. 이건 아빠 거야, 회초리야. 아빠가 하영이 이놈 할 때 쓰는 거야. 아, 이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놈 할 때 쓰는 거라고. TV 앞에다가 그거 놓고 오세요. 놓고 와. 간다. 아, 간다. 어, 갖고 와, 회초리 가지고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빠한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아니, 21개월 됐으니까 이제 훈육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입 내밀지 말고. 입! 오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레가 있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벌레를 잡는 거야. 귀여워. 여기 벌레가 있다고 쳐봐. 벌레 잡아! 그렇지! 파리채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준 거예요. 큐퍼. 큐퍼. 어, 이렇게? 오, 오빠 머리가 이렇게 살살하는 거야? 응. 똑똑한데, 은우야? 그러게요. 살살하는 거야? 그렇지, 잘한다. 아, 본인 머리는 더 살살. 살살, 머리는 살살. 만족스러웠어. 게임하고 놀까? 어, 네. 숨바꼭질. 하영이가 아빠랑 오빠 찾아봐. 하영이 할 수 있을까? 자, 벽에 머리 대. 근데 아, 요즘 뭐 못하는 게 없어서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아니야. 줄. 갈래. 아, 이제 뭐 말이 통하니까 뭐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꼭꼭 씁네. 자, 출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무. 아저 근데 연우 어딘지 저도 몰랐어요. 아 저는 왜 저렇게 항상 동굴을 탐험을 하고. 보자. 왜 저기 왜 앉는 걸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아빠 찾아봐라. 소리 났다. 오빠 찾아봐라. 어, 오, 오. 소리 나는 쪽. 아, 저 눈 모양 봐요. 아빠 어딨지? 오빠 어딨지? 저 하영아. 하영아, 아빠 여기 있네. 아, 더 헷갈린다. 아, 너무 힌트가 없으면 못 찾을까 봐. 또. 자, 아, 아, 저 종이 있었어요. 오빠가 오빠가 소리를 내가지고 걸리기 직전에 하영아. 어? 아, 또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신기해. 어? 어? 어, 이쪽인데. 어. 어딨을까? 어, 분명 여기서 나는데. 어, 오빠 없네. 아프. 하영아, 오빠 거실에 있는데. 어? 어, 없었어요. 거실에 없는데. 아, 귀여워. 여기 없네. 여기. 어? 진짜? 아, 놀랐어, 놀랐어. 아, 거기 있었구나. 하영아 오빠야. 와, 진짜 꼭꼭 숨었네. 하영이 오빠 찾았네. 야, 그래도 야, 찾았어. 아빠 못 찾았어? 응. 이제 아빠 찾아야지. 오빠, 놀랬지? 오빠, 여기 있을까? 아빠 너무 찾아봐. 꼭 숨었다. 아, 게임은 아빠. 게임이니까요. 진짜 잘 숨었다. 너무한다. 어딨죠? 어딨죠? 어, 뭐야? 어, 찾아봐. 곧 찾을까? 찾아봐. 아빠, 여기 있을까?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어, 귀여워. 깜짝 놀래? 깜짝 해볼까? 알겠어. 제가 너무 멀리 갈까봐 소리를 줬죠?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 무더리? 어, 무더리? 무더리? 힌트 좀 주세요. 아,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여기 있다. 어, 그렇지. 옳지. 어, 무더리. 맞아. 알았나 봐. 어, 맞아. 맞아. 여기야. 숨어라. 그래, 아빠 너무 꼭꼭 숨었다. 저 화장실 서랍에. 아, 결국 다 찾아냈어요. 아유, 이제 오빠 꼭꼭. 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아, 이런데 우리가 아. 숨바꼭질 하고 좋다, 그지? 그럼. 땀 흘렸으니까 이제 씻고 잘까? 오케이. 찾아.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아빠가 브런치가 좋겠다. 기다려. 아침. 바삭한 와플과 달콤한 샤인머스킷을 준비했습니다. 정식 뷔페 같아요. 포비. 포비? 응. 포비가 뭐야? 아, 포도? 하영이 포도 줄까? 응. 포도, 이게 연우야 뭔지 알아?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포도? 아니야. 샤. 샤. 인. 응. 머. 머. 스. 키. 겟. 샤인머스킷.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제가 말하면 되죠. 아니, 먹으면 되지. 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김천이 유명한 게 이 샤인머스킷이 유명해. 그렇구나. 이거 아빠 이거 해봐야지. 와우. 해봐. 하영이 해봐. 봐봐.
아, 잘한다. 하연이 해봐. 다시. 다 따라요, 진짜. 실패! 됐어. 아, 잘했네. 잘했네. 뭐 어쨌든 뭐 입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하연이 대 성공! 이거는 와플. 와플. 해서 이거를 봐봐. 진짜 좋아. 그러면 이런 와플을 먹어줘야 돼. 생크림 올리고 이게 메이플 시럽이야. 최고죠. 아, 예술이죠. 줘봐, 줘봐. 이거 아빠 건데. 아무데 내 거야. 달콤해라. 저거 뭐 맛을 본 이상 뭐 아, 헤어나올 수 없죠. 맛있다. 조심해. 야, 이걸 왜 니네만 먹었냐 이거야 그동안. 나 안 주고. 이렇게 올려서 먹네. 와, 제대로다. 그게 앙! 어? 천상의 맛, 천상의 맛. 와, 황홀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먹었지만 이것도 신세계였을 거예요. 아, 우리 하영이는 이걸 알아버렸네. 맛있다? 응, 맛있다. 맛있다. 아, 이렇게 묻히면서 먹는 게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배불리 먹고 옷도 갈아입었네요. 돼지! 돼지 해봐. 돼지, 돼지. 하영이는 뚱뚱해서 돼지라 그런 게 아니야. 뚱뚱 아니야. 어, 하영이 안 뚱뚱해. 그냥 뚱뚱해. 그냥 뚱뚱해. 하영이 뚱뚱해? 안 뚱뚱해. 안 뚱뚱해. 그냥 상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아까는? 상이? 응. 상이 뭐야? 약간 그쪽 상이라서 아빠가 돼지 그러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와, 아, 뚱뚱해. 하영아, 옷 안 불편해? 어, 이거, 야, 이거 너 옷 밖으로 엉덩이가 튀어나오는데? 어, 귀여워, 저 무슨 패션이니? 아, 예뻐라. 저 때 아니면 이제 저런 옷은 못 입으니까. 맞아요. 기저귀 할 때만 그죠, 입을 수 있어. 오빠, 한 마디. 아이고. 아이, 이뻐라. 아유, 사랑이 도마치한 날이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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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로 와보자. 아빠 표정 벌써부터 힘든데. 아빠 엄마 돌려줘요. 아빠가 재밌어. 얼굴에 꼴깨졌어. 그렇지. 아빠 엄청 재밌었다. 또 타고 싶다. 잘 누워봐. 오빠 누웠지? 자, 하영이 일로 와. 야. 우와. 누워. 시작. 진짜 귀엽다. 우리 또 셋 올려봐야지. 웃음이 3단으로 전달해. 하나, 둘, 셋. 태국. 책 읽어? 냄비 달라. 냄비 좋아, 좋아. 밥 좋아. 냄비 나 책 읽는구나. 아빠랑 엄마랑 먹었지. 와, 맛있다. 맛있다. 굿. 한 번, 한 번. 한 번 더. 끝. 속성으로 다 읽더라고요. 연아, 이제 손님 올 거야. 동립 앞동. 예쁜 동생이 올 거야. 여러분 깜짝 놀라시고 다 반가워하실 거예요.
누구지? 동생 온다니까 저, 갑자기 냉장고를 하겠네? 동생이 뭐를 좋아할까? 뭐 입맛이 너랑 비슷할 거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뭐 우유 같은 거 좋아할까? 딸기 우유 같은 거. 메이크업 드링크 준비해놓는 거 봐. 매끄레? 매끄레? 화장실 정리까지? 아, 손님 온다니까. 와. 우와, 우와, 경험자! 어머나,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그렇지, 아빠랑 똑같다. 어, 진짜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제 머리스타일? 제가 해봐요. 아, 훨씬 잘생겼어. 뭐, 잘 보이려고 머리 한 거야? 근데 연우가 이럴 만해요. 깜짝 놀랄 손님이 왔습니다! 아,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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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아, 보면 바로 아시는데! 나라 장이구나! 라울이랑 아이언이! 어, 반가워라! 연우도 나와봐! 어머나, 뭐야, 뭐야, 저거? 버선발로 튀어나가다가 포도도 튀어나갔어요. 어, 예쁘니? 아니요. 아이고, 많이 컸다, 라임이. 안녕하세요. 그렇지. 어쩌와. 우리 작년에 만났는데. 그렇죠, 작년 연예대상 때 한번 본 적이 라오니? 있거든요. 하영이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라임이가 하영이랑 딱 두 달 차이예요, 두 달 차이. 둘이 친구로서 노는 모습도 너무 궁금했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옹알이와 걸음마를 하던 라임이었는데요. 아유, 이제는 말도 잘하고 엄청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엄마, 진짜 많이 컸다. 어머나. 우리 라임이 6개월 만에 더 예뻐졌어요. 여기서 연우가 가장 오빠지? 오빠지. 오빠. 오빠, 7살. 나온이가 5살. 5살. 그렇지. 그다음에 나임이랑 두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공교롭게 두 달 차이인데 11월생, 1월생에서 나이가 갈려요. 어머, 공연! 귀찮아. 어머, 웬일이야. 오빠 멋있다. 우와. 얘는 이걸 집에서 오빠 춤추는 거 하루에 한 10번씩 보는데도 볼 때마다 신기한가 봐요. 하영이 들어온다. 우와. 아니 21개월이면 BTS 안무 하나쯤은 알아야죠. 이제 지민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 집엔 도민이가 있죠. 아이고 귀여워. 아, 저 사뿐사뿐 백기춤. 박수! 박수! 오, 멋있다. 잘했어. 박수. 아, 그래도 저 공연 덕분에 우리 라라 자매가 되게 흥이 슬쩍 올라왔어요. 예! 잘했어. 나온이 나가서 이게. 하영이도, 하영이도. 삼촌이랑. 예! 라임이랑 하영이랑. 어, 해야 되는데. 아, 포도 먹을 거라도. 절대 먼저 안 줘요. 내가 먹고 주잖아. 어, 아, 라임이 아직 어색해. 아니, 저거 어떻게. 옆에 쫓아가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받았다! 아유, 고맙다, 라임아. 받아줘서. 아유. 먹고 간다. 먹고 간다. 금방 친해지겠죠? 아빠 엄청 재밌는 거 발견했어. 그게 뭐예요? 봐봐, 이 아빠 얼굴이 엄청 이쁘게 변한다. 아, 너 이 초반에는 좀 어색해가지고 요런 걸로 관심 끌면은 금방 친해져요. 어, 이런 거.
아, 이거 요새 진짜 많이 하더라고. 어, 자, 연우 오빠, 연우 오빠 봐봐. 다원아. 연우 오빠 봐봐. 둘, 셋. 이거 되게 만화 주인공 그렇게. 하영아 오빠. 하영아, 형들 해보자. 너무 궁금하다. 하나, 둘, 좋아요. 와. 응? 웃어봐. 아, 너무 웃긴다. 라온이, 라온이. 라온이 진짜 예뻐. 와, 만찢 라온이다 정말. 이거 봐, 진짜 라온이는 그냥 얼굴이 더 이쁜데 만화보다. 라임이도 해보자. 라임이 어떻게 변할까? 라임이 어떻게 변할까? 시작. 야, 진심 놀랬어. 우와. 아, 근데 이거 덕분에 대동 단결됐어요 아이들. 아, 너무 잘 됐다. 라온아, 너 뭐 하고 싶니? 어머. 뭐 하고 싶어? 라온이가 하고 싶은 거 오빠가 다 해줄게. 멘트 봐. 라온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여기 일단 집 구경을 내가 해줄게. 아, 너무 멋있다, 연우야. 손 잡아.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여기는 오빠랑 하루 먼저 와 있었다고 저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냉장고. 네. 여름은 다 걸릴 수 있고 컵도 있어. 아주 하얀 거. 내 거 왜 건드려? 우유, 우유는 하영이 거죠? 네. 자, 우주 날 따라라. 따라와. 여기에서 놀자. 가자! 아, 오빠네요. 이제 많이 친해졌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그 비슷한 또래가 있으니까 잘 놀아요. 진짜 장난감 하나 없어도, 그죠? 우리 쪼꼬미들. 오빠, 가. 어, 언니라고 지금 계단 넘어질까 봐. 어, 자기 몸도 잘 못 가면서. 안 돼. 우리 오빠한테 가. 아, 우리 오빠한테 가래. 두날 먼저 살아봐가지고. 모두 백. 야! 모두 잠깐만. 아주 그냥 야원이랑 논다고 정신이 없었구나. 아, 또래라서 지금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했잖아. 어? 너가 이렇게 했잖아. 저기 왜 아이들은 상황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닫아줘, 문 닫아줘. 라임이 또 닫아줘요. 아이고. 그리고 편하게 또 등장해줘요. 우와, 이쁘죠? 이쁘죠? 오빠, 묻었다. 어, 오빠 없어졌어. 어, 오빠 간지 모르나? 텐텐, 어디도 까줘. 아까 간지 한참 됐어, 아영아. 그냥 좋은 거죠, 뭐 그냥.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방송이나 봐야지, 이래봐. 아, 방송이나 봐야지. 에일리 버클. 고마워. 버클. 고마워. 오빠. 아, 와, 야, 혹시 땡겨? 오늘은 내가 구석을 시작해요. 네,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에요. 아니, 사실 라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챙겨줬는데. 모두 다 가! 자, 갔다! 가! 가! 자! 어떡해.
아침엔 나 태워주던 건데. 어? 하영구가 이게 더 가벼운데? 야! 하영구가 이게 더 가벼운데? 라온이가? 야, 하영이보다 라온이가 가볍다라면 하영이가 뭐가 되니? 아유, 진짜. 그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라. 연우야, 너희들 먹을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올 테니까 책임지고 동생들 잘 보고 올 수 있겠어? 네, 그럼 네, 네! 내가 라임 잘 지키고 있을 거야. 라온이가 워낙 야무져가지고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아빠 모태까지 먹고 있다. 아유, 둘이 무릎 꿇고. 너무 귀엽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또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또. 아유, 그냥 노는 게 재밌어요. 먹고 그래. 아빠, 엄마. 까까 먹어. 까까 먹어. 어, 야, 이거는 야, 먹어. 벌써 9시 다 됐어. 아, 맞아. 맞아, 시간. 아빠, 이거 다다. 그래, 9시면 자는 시간이지. 동생. 지금 너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어요. 아우, 진짜. 얼굴로 먹기. 침 다 터져. 항상 오빠 앉아서 먹어. 네. 항상 네. 항상 껌 먹고. 왜 그래? 뭐? 왜 그래? 아니, 도대체 왜 웃는 거야? 지금 둘이 평소에 보던 언니 오빠 아니거든요. 아, 하영이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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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해줬던 오빠인데. 아, 근데 질투 날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해요. 하영아, 일로 와. 뭐 하고 싶은데? 아, 또 부른다고 가요. 자기 동생끼리 이제 놀아줄 거야, 알겠지? 아, 연우가 그렇지. 오! 오! 하영아, 뭐. 아, 금방 기분 좋아졌다. 세상에. 언니, 왜? 카카 먹고 까까. 언니한테도 권해주고. 하영아, 이거 먹어. 연우 하영이 먹여주고. 잘 챙겨주네. 언니한테 말로 와야지. 어휴, 다 컸다, 진짜. 아유,
비 오니까 뭐 만들고 있어요? 느낌이 다르네. 야, 이게 운치는 있다. 에? 아, 제가 또 우리 또 손님 오신다고 정말 스페셜 음식 준비했어요. 옥튀김했어요, 제가. 옥튀김. 또 우리 장 회장님이 가서 오빠 맛있는 거 해드리라고, 섭섭치 않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장윤정 카드로 이제 보고를 좀 산 거죠. 저는 사실 라온이를 연예대상 때 보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 왜? 아, 확실히 아빠가 허니 찐한 애기들이 딸이 이쁘구나. 에이, 아니야. 근데 우리 애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아, 너무 웃긴다. 가만히 있을 때 도에서 웃으면서 장으로. 그죠, 장이 가지고. 너무 웃긴다. 도로 좀 닮았나 원래? 아, 그. 아, 맞아. 웃으면 엄마랑 너무 닮았죠. 딱.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리고 또 다른 메뉴. 양갈비를 준비해봤어. 양갈비. 양갈비. 야, 캠핑 와서 양갈비. 아, 스케일이 진짜 너무 다르다. 많이 먹어요. 야, 우와. 소리 좋다, 소리 좋아. 각을 맞추네. 도리뱅뱅 스타일로. 아, 진짜 맛있겠다. 양갈비에, 복튀김에, 오징어 먹물 파스타까지 한 거예요. 형님도 드세요, 얼른. 어, 잘 먹을게. 아, 예, 예. 아. 이걸로 떠서 먹어봐. 와, 맛있다. 자, 양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버거튀김 먹어봅시다. 아, 우리 태용이는 양복, 양복이에요. 양고기, 양고기 한번, 한번 버거튀김 한번. 야, 캠핑계 소떡소떡. 버거튀김 한번 먹어봅시다. 양고기 한번. 하나도 안 떠요. 이거 줄까, 라임이? 너무 귀엽다. 양갈비를 뜯는다고? 오, 세상에. 라원아, 다음에 삼촌이 진짜 텐트 쳐줄게. 거기 가서 한번 자볼까? 아빠랑? 그래? 라원이가 덕분에 재밌었어.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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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